발표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우주 브이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표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너무 설레요. 수년간의 트레이닝을 마치고 드디어 평생 기다려온 날이 왔습니다. 저는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310명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항상 행복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숫자에 오리지널 세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제 드디어 가상현실 실험실을 끝내고 실제로 우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무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짧게 끝낼게요. 하지만 앞으로 저의 우주모험에 대한 모든 것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발사 전날. 발사 전날은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꽤 여유로운 날이에요. 다가오는 날은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나사는 비행 전 격리 기간 동안 함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요. 또한 그들이 소유한 비치하우스에서 숙박할 수도 있습니다. 꿈의 직업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출발 24시간 전부터 커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카페인 때문에 평화로운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발사 당일,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이긴 하지만 아무도 슬픈 분위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사 당일 아침에는 여전히 아침 식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종석에서 우주로 떠날 때 항상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 말고도 우주비행사들은 발사 당일에 상당한 여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발사대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고 발사 전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 다음 조종석에 올라갈 시간입니다. 발사 관제 센터 및 미션 컨트롤과의 항공에서 지상으로 음성 확인을 포함하여 수천 번의 발사 전 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직원이 발사장에 도착하면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이 기간 동안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한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자, 기저귀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점검했으니 메인 엔진을 시동할 차례예요. 이륙을 준비하세요. 5, 4, 3, 2, 1, 우후! 우주에서의 하루. 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비행사의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안내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제가 떠다니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우주비행사의 하루는 매 순간 매 초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고 양치질하는 것부터 일하고 잠자는 것까지 모든 행동은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주비행사가 해야 할 일은 관제센터의 작전 계획팀에서 5분 단위로 세밀하게 계획합니다. 이 일정은 우주정거장에서 특정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어떤 일에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만 하고 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궤도를 도는 우주선에서의 하루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24시간마다 정거장이 전 세계를 돌면서 15번의 일출과 15번의 일몰을 경험해요. 하지만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하루 24시간 주기에 따라 생활해왔습니다. 우리의 뇌와 신체는 깨어있고 잠자는 일주기 리듬을 따르죠. 따라서 우주비행사들은 이러한 주기와 리듬에 맞춰 비슷한 스케줄로 일하고 잠을 자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차 적응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주비행사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하며 3끼 식사와 2시간 반의 운동이 포함돼요. 아침 루틴. 우주에서의 아침 일정은 지구에서의 아침 일정과 비슷해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나사에서 제공한 위생 키트에 들어있는 물품으로 위생 루틴을 시작해요. 여기에는 우주에는 진짜 샤워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이 거의 필요 없는 헹굴 필요 없는 샴푸가 포함돼요. 재밌는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이 과정에서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화장품과 치약 등 각자 원하는 제품을 키트에 넣어 가져갈 수 있어요. 면도할 면도기가 필요한 경우 혼자 혹은 서로의 이발을 할 수 있는 이발기나 가위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할 때 머리카락이 얼굴에 날리지 않도록 진공청소기로 머리카락을 잘 정리해두면 됩니다.
음식, 우리는 아침을 거르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점심과 저녁을 포함한 세끼 식사 중 첫 번째 식사예요. 식사량은 각자의 필요 칼로리에 따라 달라져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식사가 지구에서 이미 조리되어 있고 일회용 패키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요리하거나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주 비행사들이 며칠 동안 순수하게 동결건조된 음식을 먹었던 아폴로 임무 이후 우주 음식의 맛과 다양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주 업무, 식사를 마치면 이제 일할 시간입니다. 각자 그날의 주어진 업무에 집중해요. 실험 감독부터 정거장 장비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수행까지 다양한 업무가 주어져요. 또한 지상에서 통제하는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우리 몸이 장기간 우주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직접 실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주체육관, 운동은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운동에 투자해요.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우리 몸은 중력을 거스르며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활동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중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쉬우며 많은 노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신체 훈련을 계속하지 않은 우주비행사는 근육이 많이 손실되어 지구로 돌아오면 몸이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와 근육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중력에 의해 아래로 당겨지지 않아 체액이 머리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우주 스너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합니다. 이 모든 운동을 하려면 운동기구에 몸을 묶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붕 떠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시간, 지구의 미션 기획자들은 매일 우주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줘요. 이메일을 쓰거나 영화를 보거나 악기를 연주하기도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취미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한 궤도를 돌면서 45분마다 나타나는 멋진 일출과 일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고로 지구인과 마찬가지로 우주 비행사도 재충전을 위해 주말에는 쉬어요. 달콤한 꿈. 다음날의 업무를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침대에 올라갈 수 없어요. 대신 침낭을 벽에 부착하여 안전하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침낭이 없다면 밤새도록 떠다닐 텐데 안전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가야겠어요.